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이신 토니 박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토니 박 선생님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토니 박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그 쿠기인에서 융자를 하고 있고요. 융자 경험 뭐 은행에서 금방까지 해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SBA 론하고 커머셜 론 그리고 홈모기지 세 가지 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상업용 부동산 융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요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토니 박 선생님께서는 20년 이상 융자 경험이 있으세요. 실리콘밸리 지역 그리고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서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커머셜 융자가 네. 보통 집을 사신 분들은 집 몰개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집 몰개지와 커머셜 융자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으실까요? 커머셜은 레지던셜 유닛으로 하면 4 유닛까지 홈모기지로 할 수 있고 네. 또 겹쳐서 4 유닛부터는 커머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마리화나나 갬블링 하는 것 이외의 모든 커머셜 프로퍼티를 살 때 네. 혹은 재융자를 할 때 커머셜 론을 하는 것이고 또 비즈니스만 이제 사는 경우에 예를 들면 자페니스 레스토랑을 리스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사서 거기 들어가서 테넌트로서 리스하는 경우에 그런 비즈니스 론에 대한 것도 하고요. 네. 연방정부가 보증해주는 SBA 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용 융자 부도 융자가 집 융자에 비해서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바이어나 바로인 분이 네. 보통 2년 텍스 리턴을 홈모기지는 내는데 네. 커머셜은 3년치를 내야 됩니다. 아, 네. 네. 또 분할 상환하는 아모르타이제이션 그 최장 기간이 30년 분할 상환이 홈모기지고 네. 상업용은 30년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25년 분할 상환입니다. 아, 25년 분할상환. 네. 네네. 그리고 텀은 이제 뭐 홈모기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듯이 상업용도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픽스드로 25년 분할상환을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5년 있다 무조건 재융자를 하셔야 돼요. 리파이낸싱. 네. 같은 은행에서 하든 다른 은행으로 가시든 간에. 네. 네. 그러면 25년 만기이고 커머셜 용자일 경우는 집은 30년 만기고요. 네. 그리고 5년 픽스, 7년 픽스, 10년 픽스 정도가 보통 그렇습니다. 사용이 많이 되신다고요? 네, 주로 뭐 5년, 7년 그렇게 많이 하죠. 아, 네네. 네. 그럼 5년 픽스한 이후에는 그 금리가 확 오를 수도 있고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낮을 수도 있고. 아, 네, 네. 그렇군요. 마켓에 따라서. 네. 그러면 보통 5년 고정인데 내년에 만기다 그랬을 네. 경우는 언제부터 다시 한번 또 리파이낸스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몇 개월 전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코 본인의 신용 점수가 네네. 이제 좋으신 분들도 네. 가끔은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래서 크레딧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500점 이하, 60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최근에 저의 손님도 지금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고생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원 스코어대로 되돌려 놓으려면은 네.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 크레딧이 뭐 잘 있는지 네. 미리 몇 달 전에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같이 금리가 높아진 이런 그 금융 환경에서는 재융자를 할 때 높은 금리로 하면은 먼슬리 페이먼트에 굉장한 부담이 크니까 네. 어디 은행이 좋을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테넌트나 이런 뭐 자기 커머셜 프로퍼리에 대한 스테이러스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고 이제 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저희 바이어분께서 특별히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네. 한 300만 불 정도 되는 빌딩, 쇼핑센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빌딩이 조그만 게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랬을 경우 한 100만 불 다운에 200만 불 융자를 하시려고 하셔요. 네. 그랬을 경우 이 200만 불 융자를 얻으시려면
어느 정도 인컴이 되시는 분이 이 빌딩 용자를 가능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같으면 IT 엔지니어 웨이지 어너인 경우에 네. 인컴이 1년 연봉으로 하면 네. 애뉴얼이 해서 한 30만 불 정도 이상. 네, 30만 불 이상이면 네, 그로스 인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로스 인컴. 네. 아, 좋네요. 네. 네. 그렇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네, 네. 홍보 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2년 이상 비즈니스를 그 비즈니스를 계속 1년이요? 2년. 2년. 네, 네. 원칙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오디너리 인컴. 그러니까 네. 비용 빼고 네. 오디너리 인컴이 한 30만 불 이상 정도 30만 되면 30만 불. 보통 이제 100만 불을 논을 할 때 먼슬리 페이먼트가 6천 불에서 한 7천 불 사이 정도 되세요. 네. 그 이제 물론 레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레딧 점수는 기본 얼마 정도 이상이어야지 커머셜 용자가 나올까요? 네, 홈모기지는 740점 이상만 되면 네. 뭐 특별히 더 높아도 크게 뭐 메리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이제 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그 커머셜로는 740점 이상이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뭐 700점 이상이라든가 네. 690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리저너블한 이유만 있다면 네.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다른 고객분께서 네. 일단 집을 하나 사셨고 네. 이제 노후를 위해서 4플렉스를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 이 4플렉스에 테넌트가 다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는 어느 정도 다운하면은 이거를 사실 수 있으실까요? 몇 프로 정도 다운했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자면 200만 불짜리 4플렉스가 있어요. 네. 근데 렌트를 만약에 네 테넌트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분이 다운페이를 한 10% 20%도 가능한가요? 이제 레지던셜로 보면은 네. 다운페이를 20% 다운하고 나머지 80%로 홈 모기지 받는 게 이제 일반 스탠다드인데 네. 다운을 더 하면 좋고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커머셜로 놓고 보면은 일반 커머셜은 보통 집을 사는 홈모기자와 틀려서 네. 집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 좋은 집을 사든 싼 집을 사든 본인이 레지던셜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들여서 렌탈 인컴을 받는 인베스트 프로퍼리로 사는 딱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네. 네, 커머셜은 렌탈 인컴을 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네. 오너가 오키파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이 있고 네. 그러지 않고 이런 경우 같으면은 네. 렌탈 인컴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이어가 아무리 파이낸싱이 좋아요. 인컴도 많고 네. 캐시플로도 좋아도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포 유닛에서 네. 나오는 렌탈 인컴이 네. 프로퍼리 텍스 이 건물에 대한 인슈런스 내고 네. 론을 빌리면은 먼슬리 페이먼트 나오는 금액이 충분해 돼요. 네. 바꿔 얘기하면 고르고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PITI라고 하는 네. 그 최소한의 미니멈 먼슬리 나가는 비용. 네. 다시 얘기하면 재산세하고 보험료하고 네. 한 달에 내야 되는 융자 네. 페이먼트 갚는 거. 네. 이걸 합친 금액에 네. 120%에서 140% 이상 더 20% 이상의 렌탈 여유가 남아야 돼요. 렌탈 인컴에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오케이.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여기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프로퍼리 특정한 이 더 서브젝 프로퍼리에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모든 커머셜 론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웨어하우스를 살 때 하고 네. 또 뭐 리테일 이런 그 뭡니까 저기 빌딩을 네. 살 때 하고 그게 그 프로퍼리에 따라서 론할 때 상황이 다 달라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어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죠. 내가 뭘 사느냐에 따라서 론의 조건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0% 이상이다. 근데 테넌트들이 진짜 업투데이트로 렌트비를 많이씩 낸다. 네. 그럴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현재 지금 사고 싶어 하시는 바이어일 경우는 사실은 20%만 다운하고 이 용자를 얻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요즘 이자율도 높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네. 지금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140에서 120%가 안 되더라도
론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또 프로퍼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융자를 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포플렉스를 딱 사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5년이 지나서 또 리파이낸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커머셜 빌딩, 리테일 빌딩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프랜차이즈 무슨 세일 빌딩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 네. 5년이 지났을 때 새로 리파이낸스 했을 때 경험상 네. 그게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나요? 커머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아,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까지 금리가 매우 높아가지고 먼슬 페이먼트가 높아지면은 네. 바이어인 바로어인 나의 그런 융자 자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또 사업용 부동산에 지금 렌탈 인컴이 줄어들었다. 네. 전에보다. 네. 예. 베이컨시가 많은 걸 종종 보이는데 예. 아니면 오다가다 네. 뭐 내가 샀던 그 가격보다 아니면 지금 마켓 밸류가 떨어져 가지고 네,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커머셜로는 기본적으로 렌탈 인컴이 얼마 나오느냐 가지고 마켓 밸류를 따지는 거거든요. 밸류를.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말씀 나눴던 거는 이제 커머셜 빌딩 네. 사서 렌트 주는 경우인데 혹시 SBA 융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상업용은 한 30% 40% 다운하시면 인컴이 되는 한 주로 가능한가요? 네, 다운페이 포션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커머셜 론은 웨어하우스는 뭐 15%만 다운하면 돼요. 아. 이유가 뭐냐면 그 클리어 실링이라서 이 그 창고 자체가 뭐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쓸 수 있잖아요. 네네. 웨어하우스를 사가지고 쓰는 경우. 근데 레스토랑인 경우는 안에 이제 이미 뭐 시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혹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환기하거나 뭐 불 조리기구 뭐 여러 가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들죠. 네. 근데 네. 다음에 또 식당이 들어오면 그건 별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레스토랑을 상당히 더 리스키하기 때문에 다운페이 포션을 40% 이상 한다든가 그렇게 돼요. 심지어 알겠습니다. 리테일 이제 예를 들면 테넌트가 5개 있는 쇼핑몰을 하나 사는데 네. 이 중에 하나만 레스토랑이 있다.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운페이 포션이 뭐 5%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현재 베이컨시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현재 어떤 업무를 하는 빌딩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SBA일 경우 현재 본인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돼서 확장해서 새로운 걸로 가려 그러면 다운페이가 좀 적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SBA는 기본적으로 정말 가장 적게 다운페이하면 얼마를 할 수 있냐면 10%만 하면 돼요. 아, 네.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집이 있고 네. 집이 없으면은 이제 민을 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 뭐 패스하는 거지만 자기 집에 에코리가 뭐 20, 30% 남아있다 그러면 린을 걸어요. 세컨 린을. 네. 홈모기가 있으면 네. 그게 퍼스트 린이 되니까 네. 이제 세컨 린을 걸어서 이제 뭐 담보로 이제 잡는 거고 그런 게 싫으면은 15% 이상만 다운하면 돼요. 아, SBA는 네. 15%. 그런데 네. 이제 모두 다 15%가 아니고 네. 또 은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시죠. 20%, 25%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커머셜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웨어하우스는 15% 네.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한 20% 네. 그 오피스 빌딩도 이제 건물 안에를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리테일은 뭐 30% 레스토랑이 있으면 4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 네. 이렇게 뭐 팬데믹이 오거나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가 불투명해지면 은행이 보수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운페이 포션을 5%나 10% 더 요구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탄력적이에요. 그때그때. 네, 그때. 경기가 좋고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다운페이 포션을 5% 정도 더 줄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 더 안 하면 논 안 해주겠다. 이럴 때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매달 또 매년 경기에 따라서 네. 은행의 규정도 계속 바뀔 테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SBA로는 오너가 오큐파이 해서 자기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100%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네. 쓰더라도. 네, 네. 근데 커머셜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너 오큐파이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는 할 수 있지만 네. 안 하고 전부 다 렌트를 줘도 되는데 네. 이때 그 프로퍼티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운페이 포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나는 쇼핑몰을 좋아해.
아니면 뭐 멀티 레지던셜 유닛을 좋아해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머셜 용자 레이시 요즘 들어서 좀 제일 작은 데와 제일 큰 데를 보자면 갭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요즘 흔할까요? 지금은 3% 이상 차이 납니다. 아, 네. 보통 그러면, 이제 이 마켓에 따라서 네. 예를 들자면 뭐 홈모기지랑 커머셜이랑 거의 차이가 SBI랑 3개가 거의 차이 없거나 아, 네네. 또 SBI가 약간 높고 커머셜이 조금 낮고 네. 홈모기지가 더 낮고 이런 경우 때도 있고요. 네.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이 다 다른데 네네. 지금은 이제 홈모기지가 보통 6.5에서 7.0 사이로 이제 뭐 6.5, 어라운드 6.5 정도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커머셜 론 같은 경우는 이제 6.5에서 한 10% 사이. 네.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어요. 고정금리로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SBI 론 같은 경우는 커머셜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 뭐 6.5보다 조금 높은 한 6.7 정도에서부터 한 10% 네. 정도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 SBI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만 사는 거는 조금 더 금리가 높고 네. 건물을 사는 SBI 론은 금리가 조금 더 낮고 그렇습니다. 네,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네. 네, 위험 부담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커머셜 빌딩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용자를 얻으시고 이제 본인 이름으로 사시는데 집 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퍼스널 네임을 이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네. 연세가 드시면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걸 좀 셋업 하시고요. 예, 예. 커머셜일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실까요? 예, 이제 뭐 건물을 만약에 사서 렌트를 줄 때 네. 부부가 개인 이름으로 건물을 사 가지고 렌탈인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뭐 S콥이나 C콥 같은 코퍼레이션 내에서 건물을 사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사고 자기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S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S코퍼레이션이 결국 자기 거지만 네. 개인인 부부한테 렌트비를 주도록 하는 거.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일단 LLC로 만들어서 그 건물에 대한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라이빌리티를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LLC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계약할 때는 개인 이름으로 하셨더라도 론이 진행되면서 크루징 하기 전에 LLC로 바꾸면 되거든요. 회계사 사무실에 부탁해서. 아, 네.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네. 하죠. 네. 네. 커머셜일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커머셜 빌딩 자체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리스크가 같이 넘어오지 않도록 거기서 딱 끝내는 게 LLC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토니 박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비즈니스 용자 그리고 또 홈 몰게이지 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 오늘 비디오 꼭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토니 박 용자 에이전트님께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한테 네. 연락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 네. 제가 드릴 게 있는데 그 이제 멀티 레지던셜인 경우에 4 유닛까지는 개인 이름으로 사셔도 되고 네. 커머셜로 할 때는 4 유닛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LLC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이름으로 커머셜로는 안 되니까 네. LLC로 만들어서 4 유닛, 뭐 5 유닛, 6 유닛은 커머셜로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